오늘 있었던 윤석열의 약식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웃다가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약식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본인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죠.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질문은 고작 하나 두 개. 그것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질문마저 차단하고 퇴장해버리는 그런 기자 간담회라면 기자 간담회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좀더 고민하고 숙고했으면 하는,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입장하면서 건들건들 들어오면서 인사말 하는 거에서부터 1분 30초 정도까지는 외운 것을 슬슬 그래도 잘 풀어내나 싶었는데, 물론 발언했던 유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이야기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죠. 유엔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각양각색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몇개 되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대다수인 그런 집단이 유엔이라는 곳이고, 도대체 그 가운데서 어떤 나라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국제 질서에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참 묻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해외로 나가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보좌관이 열심히 써준 내용을 나름 잘 외우고 입장을 했는데, 갑자기 디지털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부터 입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버벅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아주 큰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5박 10일 동안 런던, 뉴욕, 토론토, 오타와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의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순방의 또 하나의 그 코드는 디지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또그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NYU 그 대학과 또 AI의 그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그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부득불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총리관저나 일본 언론을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간담회라고 하고 일본 수상 기시다는 윤석열을 보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인사말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인사말 그것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떠들었다고 하고 일본 측 통역관이 전해주는 말을 기시다는 듣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기시다가 준비한 발언이나 의제가 없었고 기시다가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몰라 아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그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저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결국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과 외교 참사를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설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받을 것이냐, 정부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상조사는 검찰을 이용한 진상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퇴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